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현준 선수 지금 이제 오늘도 이렇게 두 경기 모두 안타를 때려내면서 5경기 연속 안타 기록하게 됐고, 또 팀이 좀 불안한 리드를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좀 달아나는 타점을 또 기록했어요. 오늘 경기 전반적인 좀 소감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요새 들어서 조금 득점권에서 많이 좀 찬스를 제가 너무 많이 못 살려가지고 오늘 조금 뭔가 절치부심해서 들어갔는데 좀 좋은 결과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최원주 선수 잘생겨서 마스크랑 벗고 모자도 벗고 이렇게 인터뷰 멋진 얼굴을 좀 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아니, 잘생기지 아, 최원주 선수 올 시즌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지금 뭐예요? 않았어요. 일단 제가 항상 매번 말씀드렸는데 야구 실력이 많이 더 지금보다 더 부족했었어서 지금보다도 더 야구 잘해야 된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아니 그건 아닌 건데요. 부족했었어서 네. 벤치에서 더그아웃에서 형들 경기하는 걸좀 지켜본 게 많았는데 네. 올해는 꼭 144경기를 전부 네. 주전으로 꼭다 나가고 싶습니다. 대표 선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일단 어렸을 때부터 네. 모든 선수들 꿈이 다 국가대표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너무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데 네. 말로만 해서 될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말보다는 제가 행동으로 더 열심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곧 발표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애야수들을 이렇게 한번 선발을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네. 최원준 선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던데 리스트 안에. 너무 예?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좋게 본게 아니고 최원준 선수 실력 성적이 그래요. 성적이.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주간야구에서 발표하실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저 펜스에 부딪히는 수비를 했는데 몸은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일단 몸 걱정보다는 뭔가 투수형들한테 도움이 조금 될수 있었던 것 같아서 팀이랑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픈 건 둘째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그 13루에 네. 13루에 그 손아섭 선수 1루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낮은 그 거리가 그리 가지 않는 전준우 선수 타구인데 홈에다가 높게 던졌어요. 네. 그것이 아마 교훈이 됐을 것 같은데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었어요? 일단 뭔가 공이 너무 높게 떠서 뭔가 머뭇머뭇 거리는 것보다 송구를 바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공이 예. 마침 조금 잘못 잡히는 바람에 조금 공이 손에서 빠져서 그 부분에서 너무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저는 볼이 잘못 잡힌 줄 몰랐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건 알고는 있었네요. 네네, 아, 항상. 그러면 다행이에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왜 그게 송구가 높게 가가지고 아, 네. 사실은 그렇게 송구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항상. 중계자들이 줘야 되는 것이니까. 네네, 그렇게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1루주자가 2루 가버리고 3루전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네네. 어려움을 겪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한줄 알았는데 볼이 잘못 잡혀가지고 네네, 항상. 미안하다고 네, 사과할게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도 저 최현준 선수가 8회에 한 베이스 더 갔으니까 그걸로 뭐 다 이제 예, 이런 걸 갖다 그 세임이라고 그러죠. 네. 오늘 최원준 선수의 마지막에 5점에서 6점째 타점이 나오지 않았으면 오늘 마지막에도 매우 위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일요일 경기 참 그동안 계속 져가지고 월요일에 분위기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안 좋다기보단 예. 뭔가 아무래도 이게 선수들이 일요일 날 계속 지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조금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너무 이제 지다 보니까 선수들도 이제 의식 안 하고 조금 자신 있게 플레이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이기고 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 승리를 한지. 네. 예. 아까 축하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나이트로 가서 넘어갔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자꾸 송구하는 제스처를 맞다. 취하던데 왜 그랬어요? 혹시라도 제가 조금 잡는 신용을 해서 타자주자가 조금만 천천히 뛰어서 혹시 펜스에 맞고 튀어나오면 밤베이스라도 좀덜 줬으면 팀한테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혼자서 엄청 머리 쓰고 있었네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생각이 참 다양하네요, 최현준 선수. 놀랍습니다. 네, 오늘 승리 또 좋은 활약 그리고 또 공수에 걸쳐서 좋은 활약 모두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예. 지금 광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선수들도 그렇고 광주에 계신 분들은 거의 저희 가족과 다름없는 분들인데 너무 이런 안 좋은 비보를 들어서
마음이 아픈데 모두 다 같이 조금 추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현주 선수, 오늘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